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사람 명도 패키 타고 비정상적인 패키 타고 구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그 수법과 범죄 유행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부터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테러까지 사이버 세상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젠 실제나 다름없는 사이버 세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곳은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첫 번째 형사사법 공조를 해야 될 사건이고 첫 번째. 이곳에서 사이버 수사를 이끄는 사람은 정석화 수사실장입니다. 사장님. 예. 저 IP 확인되었습니다. 아, 그래 어디에요? 네, 구로에 있습니다. 구로에? 아, 지금 갑시다. 네. 예. 동료들과 함께 급히 어디론가 향하는 정석화 수사실장. 군처를 다퉈 시급하게 증거를 찾아야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 2011년 3월 4일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서 네. 심상치 않은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담당자한테 얘기해서요. 아이패스나 바퀴 여기서 바로 저희가 연락드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네, 그리고 그 무슨 일 있어요? 네, 지금 은행 쪽인데요. 네. 지금 디도스 공격 때문에 몇 군데가 지금 접속이 안 된다고 계속 연락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디도스 공격으로 저 접속 안 되는데 신고하는데 어디 있죠? 일단 로고 좀 확보 좀 부탁드립니다. 은행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하고 경찰청 홈페이지도 접속이 안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입니다. 사이버 테러라 불리는 디도스 공격이었습니다. 디도스는 공격자가 좀비 PC를 조종해 한 홈페이지를 동시에 접속해서 마비시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는 2006년 디도스에 의한 피해가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이 사건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그 전화로 얘기하면요 상대방한테 계속 통화 중 상태가 되도록 해서 원래 통화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공격이 바로 디도스 공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거 사실은 가장 무식한 방법이죠. 무식한 방법이지만 상대방 시스템에 뭐 권한 없이 침입한다든지 정보를 유출하는 범죄하고 달라서, 이러한 범죄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상 2006년에서 한 2008년도까지의 우리의 그 현실이었습니다. 경찰청을 나선 정석화 수사실장과 동료들. 공격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좀비 PC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도착한 곳은 한 PC방. 경찰청에서 왔고요. 네, 저희가 협조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디도스 공격하는 걸 수사하고 있는데 네, 디도스 공격하는 좀비 PC가 한 대가 여기 PC방 안에 네, 위치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혹시 IP 주소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아, 그렇습니까? 좀비 PC로 이용되는 컴퓨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자가 유포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가 좀비 PC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언제든 좀비 PC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컴퓨터를 먼저 살피는 정석화 실장. 역시나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DDoS 공격에 이용되는 그 PC들 중에는 그 PC방에서 발견되는 그 좀비 PC가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사이트를 여러 명이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그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들 그런 파일들을 무작위로 막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실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의외로 많이 감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PC방의 PC들이 디도스 공격에 그냥 동원되는 이런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컴퓨터가 좀비 PC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공격자가 유포하는 악성 코드는 바이러스와 비슷한데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치료법이 먼저 개발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장비는 보통 범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지털 포렌식 그 증거 분석 장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드디스크라든지 USB 메모리 아니면 CD롬 같은 이런 저장